언제 오십니까? 예. 오늘은 226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셨는데 그 순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산에 대한 것도 언급은 하는데 순 영업소득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전 또는 세후를 구하라고도 할수 있는데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나오는 게 이제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라는 문제를 내면 포인트는 이거죠. 경비 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포함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자, 가능 총소득은 1억 원이고요. 공실 및 불량 부채 충당금이 가능 총소득의 이제 5%다라고 주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1억 원에 대한 이제 95% 개념이니까 유효 총소득이 9,500이란 얘기죠. 예, 그러면 얘가 9,500에서 영업경비를 이제 우리가 공제해야 됐을 때 보시면 이제 유지관리비는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도 포함이 되죠. 소멸손보험료니까. 그 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되고요. 감가상각비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하고 재산세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네 금액을 다 합한 것이 2,800이란 얘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영업소득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6,7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답을 1번,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밑에 있는 이제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역시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그래서 16번 같은 배율로도 이제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유효총소득이 1억 원일 때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수도료, 그 다음에 전기료, 그 다음에 재산세,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제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전부 합하면은 3천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1억에서 3천을 빼면은 순영업소득은 7천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는 해드렸냐면, 여기 있는 이 여섯 가지는 경비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얘기한 거죠. 공실 및 불량 부채 이게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이제 포함하면 안 되는 애들.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 그 다음에 개인적 업무비. 예, 이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숙지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은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가위순 전후 개념으로 준게 아니고요. 계산하라고 이제 유도한 건데 건축의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인데요.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0에 80%면은 1,600 나오겠죠. 1,600인데 평방미터당 5,000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600. 예.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8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공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평균 공실률이 몇 프로냐면 10%죠. 예. 그러면 800에 대한 이제 10% 개념이니까 얼마 빼야겠어요? 80 빼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 720. 근데 영업경비 비율이 50% 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360 빼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800에 대한 10%니까는 0.9가 되겠죠? 곱하기 0.5 해도 얼마 나오겠어요? 그래도 360 나오죠. 네.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것도 가능 이제 이 초소득을 4천을 줬고요. 공실 및 불량 부채를 400을 줬어요. 그죠? 그러면 4천에서 400을 빼겠죠. 그리고 또 기타 소득이 200이 있으니까 200을 또 더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겠어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 줬어요? 4천. 여기서 공시를 몇 프로 줬어요? 10%. 10%면은 400인데 기타 수입을 얼마를 줬어요? 200. 그러면 결국은 유효 총소득이 얼마란 얘기예요? 400면 3600, 3800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뭐 빼줘야 돼요? 예, 경비를 빼줘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영업 경비가 18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맞춰 준 거 개념이겠죠. 빼면은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2000. 이게 이제 순 영업 소득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1000이라고 준 거죠. 그러면 세전은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지문으로 이제 이걸 많이 쓰는데요. 계산 요건보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은 세전이 나오죠. 또 세전에다가 부채서비스액을 더하면 순영업소득 나오고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을 공제하면 부채서비스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구성을 해주니까 예, 그런 것 정도는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뭐 그런 내용 정도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뭐 주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20번과 같이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연재 가치 구하라고 이게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흐름을 알아야 되죠. 거기 보시면 자, 130만 원씩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니까 걔들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금의 5년간의 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130만 원 곱하기 3.79079를 갖다가 이제 곱하게 되면은 492만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하나의 이제 그 트릭을 만들어 놓은 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1430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은 뭐가 되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했을 때 여기 1430이잖아요. 그럼 여기 다 130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이 1430을 현가로 할인하면 안 되고요. 이게 5년 차가 됐을 때 얘를 매각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연말에 매각한다는 가정이에요. 기말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30만 원의 운용 수익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430이라는 거는 130하고 1300의 합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일시불에 현가 계수를 대입할 때의 금액은 143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 0.62091 있죠. 얘를 이제 대입을 하시게 되면 807만 1973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더하게 되는 게 그게 유입의 현가 합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은 1300 나와요. 그럼 투자한 게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그럼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현가를 뺀 게 순현가니까 그래서 순현가가 300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한 번 나온 거죠. 한 번. 한 번 딱 인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현금 흐름에 대한 거 가유순 전후 있죠. 예, 그대로 넣어놓고 답은 이제 3번으로 준 거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공제한 거? 영업경비를 공제한 게 순영업소득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유도한 문제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투자분석기법으로 가보시는 거죠. 자,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뭐는 기초적으로 정리하셔야 되냐면 할인기법이 있죠.
네, 할인 기법에 들어간 애들이 뭐 있었어요? 네, 이건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연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 아, 요 중에서 이제 얘네 세 가지는요. 이건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회수기간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가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랬을 때 얘네 방법에서 보면요. 아, 순연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이건 빼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한다?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있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냐면 이거는 투자자의 뭐하고 예,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 작년에도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렇게. 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제 그 얘네 둘은 할인율로 뭐 쓰냐면 얘네들은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근데 얘는 할인율로 못 쓴다.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순연가의 재투자율도 역시 요구 수익률. 재투자율도 역시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 할인율도 물어봐요. 할인율도.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꼭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 있고 얘는 할인율을 몰라도 돼요.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1번 문제 1번 지문 보면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할 수 있죠. 또 영구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요.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죠. 어림셈법하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자, 그랬을 때 그 5번에 가면 순연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값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값을 서로 비교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이 현금 수지를 할인하는데 이걸 전부 세후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뭐 할인하더라. 그래서 얘네는 투자하기 위해서 유출한 게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분하고의 비교다.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요. 순연가가 동일한 경우에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정리해 드린 거냐면 순연가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우리가 빼서 계산하죠. 근데 A는 100억을 투자해서 101억의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면 1억이죠.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죠. 근데 얘는 10억을 투자해서 11억이 발생한 거죠.
그래도 역시 1억이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한 판별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뭐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수익성 지수를. 그럼 얘는 100억이고 101억일 때 그럼 계산하면 1.01 나오고요. 얘는 10억일 때 11억이니까 1.1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투자 규모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낫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요. 초기 투자 규모가 적다는 얘기죠. 적은 만큼의 효율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얘기했을 때요. 자, 3번 지문에 보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수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 내부 수익률법은요. 투자 안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고요. 근데 2번에 보면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값과 유출의 현가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있죠. 수년가가 0이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그건 내부 수익률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236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3번 문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보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세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수년값 분석법에는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다음에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수년가법 등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는 요 회수기간법 있죠. 예, 이거는 회수기간법 안에 일반적인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가 회수기간법.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아니라 그냥 할인기법이라고 해줘야 돼요. 할인기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서 넣을 때는 이제 얘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네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얘네들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거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요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그다음에 연평균 수년가법까지는 포함이 돼요. 그러면 연평균 수년가법은 뭐가 되냐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0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요 수년가가 매년 얼마씩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투자 규모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연평균 수년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4번에 보면 수년가법에서 현금 흐름의 유출 현가는 총 투자액의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총 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그 4번에 보게 되면요. 4번 문제. 예,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면 이제 수년가가 그 0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것이고요. 수년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놨죠. 예, 거기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일 때가 내부하고 뭐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무슨 투자안일 때? 단일 투자안일 때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복수의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유출이 2,500이에요. 1년, 2년, 3년인데 1년차 때 550, 1,210만원, 1,331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할인율이 10%예요. 그러면 얘는 10%니까 1 플러스 0.1로 할인하면 1.1이죠. 그럼 얘 500 나오고요. 얘는 2년이니까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 그러면 1.21로 할인하면 1,000만원 나오고요. 1.331일 때 1 플러스 0.1에 3승하면 1.331이에요. 그럼 얘도 1,000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한 게 뭐겠어요? 유입의 현가. 그럼 유입의 현가가 얼마예요? 2,500. 유출이 2,500이죠. 그러면 수년가가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도 2,500을 얼마로? 2,500으로 나누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일 때 이게 기출에서 말이죠. 이 표현을 할 때 단일 투자안이라는 표현을 빼고 한번 출제해가지고 복수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출제자들이 반드시 그거를 명시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단일 투자안일 때 단일 투자안일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틀린 거는 3번에 가시면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얘도 사전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4번 지문에 보면요.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직접 구할 수 있다라고 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순환가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우수하다 그랬어요. 그래 아주 시험장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예. 자 항상 부의 극대화를 위한 판단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수년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왜? 예? 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봤단 말이죠.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얘가 990만 원이고요. 650만 원, 1365만 원, 882만 원. 그러니까 수년가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내부 수익률이 17.9%, 19.1%, 15.1%, 그다음에 17.6%. 네 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때요. 먼저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순환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순환가법에서는 순환가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할 거고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의 크기를 갖고 그러면 순환가법에서는 순환가가 제일 큰 C를 선택할 거고요.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제일 큰 B를 선택하니까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죠. 기준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개 상호 배타적인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순년가법이나 내부순결법이나 투자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용 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가용 자금이 얼마냐면 1억이라고 한도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억의 한도 안에서 순환가법하고요, 내부 순일법을 적용해서 투자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순환가법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제일 순환가가 큰 게 C죠. 예, 네, 근데 C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C는 필요 자금이 얼마? 8천. 그러니까 다른 어느 투자안과 결합하더라도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순환가가 제일 크고 1억의 한도 내에서는 A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D가. 그러면 순환가법에서는 A하고 D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순환가의 증분이 1872만 원 나와요. 근데 내부순일법에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부순일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얘는 1억의 한도 내에서 내부순일이 제일 큰 애가 A하고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B하고 A를 선택해요. 그랬을 때 순환가의 증분이 얼마 나오냐면 164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가용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선택할 때 어느 게 더 나은 결과가 나와요? 얘가. 그죠? 아,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순환가법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요.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순환가의 크기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순일법보다는 뭐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순환가법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6번 문제에 자 순환가법을 준 거로 투자 우선순위를 절정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순환가의 크기로 판단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번 지문에 나와 있지만 순환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수익률, 내부순일법에서는 재투자율을 뭐로 써요? 내부순일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요. 내부 순율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내부 순율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내부 순율 계산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가령 예 들어가지고요. 내부 순율이라는 거는 유입의 한가하고 뭐하고요? 유출의 한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게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성상에 있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했을 때요. 뭐 1기 그 다음에 2기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그죠? 1기는 일단 유출은 얼마냐면 10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네. 그때 1기 1400, 2기 1200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얘는 1기가 1200, 2기가 얼마? 1400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 주는 게 내부 순율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1000하고 1400 있죠. 예. 네. 이랬을 때 내부 순율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1000이잖아요. 1400에서 1000 빼면 얼마예요? 400 남죠. 1000분의 400 하면 40%죠. 그럼 같은 요건으로 하면 얘는 1200이잖아요. 그러면 같게 만들어주는 게 얼마겠어요? 1200에서 1000 빼면 200 남죠. 1000분의 200이니까 얘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애가 내부 순율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거 지문으로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제 9번 문제로 가시면 어림셈법하고 뭐가 있어요? 예, 비율분석법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림셈법 기억하시죠?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를 갖고 투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게 있죠.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뭐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수 네 가지가 있을 때요. 얘네하고 얘하고 이렇게 묶는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총소득,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는 세전하고 세후를 토대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서로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총소득 승수가 있고 순소득 승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김총과 순인지 총인지 하나를 정해. 어느 게 커? 어? 얘가 크죠? 어, 얘가 왜 크겠어요? 아,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죠? 예. 자, 만약에 가능 총소득이 1억 2천이에요. 그죠? 공실 및 불량부채가 10%예요. 그러면 1200을 빼고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1억 8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업경비가 800이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겠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얘는 이게 10억인데 이게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은 약 한 8.3 정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투자한 돈 10억을 회수할 때까지는 8년 3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게 10억인데 얘가 1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얘가 회수 기간이 더 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작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겠죠. 얘가 수익이 제일 작으니까. 예,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승수의 의미는 분명하게 알아두셔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그 9번 문제가 보시면은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승수법은 모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지역 신문에 뭐 이런 뭐 벼룩 땡땡 이런 신문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뭐 원룸 주택이나 뭐에서 다가구 주택 이런 애들이 이제 매물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본의 수익이 근데 거기서 산정하는 자본의 수익은 이걸로 산정한다고요. 총 소득을.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자본 회수 기간 산정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공시라고 뭐는 뺀 경비를 뺀 얘를 기초로 회수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본 회수 기간 그러면은 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순소득 승수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인용한 게 뭐가 있냐면 역수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가장 여러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게 뭐냐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다? 그게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얘하고 역수니까 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총투자액이고요. 여기가 뭐가 되고요. 순영업소득. 그리고 계산상의 논리로 알려준 거예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얘가 몇 프로? 10%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된다? 10%. 그러니까 역수기 때문에요. 얘 곱하면 1이 돼요. 우리가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나오죠. 에? 합하면 배웠잖아요. 둘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순소득 승수가 1이죠. 에? 얘가 10억이고 얘가 1억이면 10분의 1이니까 0.1일 거 아니에요. 그럼 10 곱하기 0.1이라면 1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 등에 가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9번 문제 3번 지문을 보면요. 수익률법은 승수법의 역수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수익률이 크면은 뭐가 작아져요? 승수가 작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4번에 보면요. 이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의 비율을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전하고 세후가 들어가면 무슨 투자액? 그건 지분 투자액이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세전하고 세후 들어가면 무슨 투자액? 지분 총투자액이라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예,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가 이 투자안의 평가하고 선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걸 선택하겠죠. 단순 회수기합법은 화폐 시간과 질을 무시할 거고요. 또 5번에 보면은 회수기간법에서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만약에 목표하는 회수기간이 5년인데 이 투자안은 3년 만에 내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수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는요. 초기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을 선택한다면 틀리죠. 예, 초기 투자가 적은 거를. 그죠? 예, 그럴수록 수익성 지수가 또 크게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문제 12번에 가보시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물어봤을 때, 자,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승수법 중에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기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 투자액의 관계죠. 근데 5번에 보면 어림셈법 중에서 이 승수법에서 승수는 클수록 유리한 투자안이다 그러면 틀리죠. 승수는 작을수록. 예. 그러니까 그 용어만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면 예,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비율 분석법에서 보시게 되면요. 대부 비율이라고 있죠. 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낸 경우죠. 예, 근데 대부 비율은 뭐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 부채 비율과. 그죠?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표시한 거죠. 네. 이거 뒤집어서도 한번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고 계산할 때는 반대로 예, 읽고 내려오면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이 몇 프로?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 몇 프로? 어? 얘 50%면 얘 몇 프로? 어? 아니 전체가 100으로 가정하라고 말씀드렸죠. 100인데 얘가 빌린 게 5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 50이죠. 그 50분의 50 하면 1이잖아요.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몇 프로? 100%. 네. 이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 거잖아요. 대부비율 50%면 부채비율이 몇 프로다? 100%다. 이거 수업 시간에 연습해 본 거예요. 그죠? 어? 대부비율이 60%라고 그러면요. 부채비율이 몇 프로겠어요? 자, 전체 100 중에서 빌린 게 60이잖아요. 그럼 내게 40이잖아요. 40분의 60 하면 1.5 나오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50%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푸는 요령으로 네. 여기 전체를 100으로 놓고 네. 그렇게 해서만 대입만 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더랬고요. 아,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네. 이거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이 부채 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죠. 요즘은 여기까지도 시험 지문상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랬고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채무불행의 가능성 정도를 측정할 때 채무불행의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는 1보다 커야 되고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 13번 문제가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비율 분석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1번 지문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이 1.5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일 때 얘가 15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대출자나 차입자는 모두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하고의 크기가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벌어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원리금 상환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 주머니 들어올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번에 가면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고 그 값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어떻게 돼요? 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작을수록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한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나오는 내용은요.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해지렛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럴 때 이제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이건 갖다가 이제 붙여준 건데 약간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쓰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순영업소득이 크게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갚아야 될 원리금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이 커져도 지출해야 될 것도 커지게 되면 순수한 수익의 크기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매우 크게라기는 좀 뭐하고 정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리고 이제 그 15번에 가보시면요. 1번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놨죠. 그 뭐 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순 영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예요? 10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1이잖아요. 100분의 100이니까. 근데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럼 걔가 제로겠죠. 100에서 100 벌어서 100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것은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걸 의미하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2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근데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 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답을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다 비슷한 내용에 대한 거. 18번 문제에 가보시면요. 어림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3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종합할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뭐다? 역수다. 그리고 4번에 보면요. 순소득 승수가 10이라는 거는 총 투자액을 회수할 때 몇 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네. 근데 2번에 가면 이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총 투자액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총 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니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9번 같은 경우에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거 물어봤을 때 그럼 회 들어가니까 회계적 이익률법 하나 찾으시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페이지 더 넘기셔 갖고요. 22번, 23번에서 이제 또 계산하는 거 나와 있죠. 예, 이건 이제 뭐 잠깐 쉬었다가 몇 가지만 예, 설명해 드릴게요.